부채에 그리는 소나무, 소나무의 그 깊이 있는 느낌을 부채에 넣으려 노력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종이 위에 선을 그어야 그림이 되는 것, 우리의 붓과 먹으로 선을 그으면 그 선에서 감정이 묻어나옵니다. 소나무 그림, 붓으로 표현되는 모든 점과 선들이 소나무의 느낌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좋은 그림이 되기 위한 구두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법칙, 원칙, 그리고 그 요소들을 채워 그림을 그립니다. 붓과 먹, 한지로 그리는 우리의 그림, 한국화는 이러한 서양의 이론, 좋은 그림이 되기 위한 구도, 이것에 더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그중 여백의 미, 오늘의 그림에서 여백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는 한지와 유사하여 붓과 먹으로 그리는 그림, 그것을 우리의 그림을 그대로 묘사할 수 있는 좋은 그림 재료입니다. 처음 부채에 그림을 그리는 모든 이들, 부채살로 인해 울퉁불퉁 어렵게 그려지는 선들, 이것에 당황하여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를 달리 생각하여 부채살이 선들을 울퉁불퉁 흐트러 놓더라도 우리의 붓이 그것들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오히려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다,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이 또한 좋은 그림 도구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림 도구, 종이, 한지, 두방지, 그리고 부채, 이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이들, 공통적으로 한 번 그어진 선 되돌릴 수 없다입니다. 처음 부채에 그리는 모든 이들, 한 번 그어진 선 되돌릴 수 없음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오히려 이를 집중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림이 갖고 있는 특징, 한번 그어진 선 되돌릴 수 없다, 이를 그림을 집중하여 그릴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우리 그림입니다. 우리 그림의 시작과 끝, 선을 그어 있는 그대로를 그리려는 스케치, 스케치가 전부입니다. 사진에 있는 저 소나무, 소나무에 있는 모든 선들을 찾아 종이에 남김없이 선과 점으로 그 느낌을 그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과 점들은 먹이 갖고 있는 색, 그 고유의 색을 적절히 활용하면 깊이 있는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먹의 종류, 먹색이 갖고 있는 특징, 이를 이해하고 선을 그을 때 누구나 다 우리 그림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물의 특징을 찾아 그 특징이 있는 모양들을 정리한 것. 그림 그리기 방법. 지금 저 소나무 수많은 가지, 수많은 솔잎들을 빠짐없이 묘사하는 방법을 익히면 아주 손쉽게 우리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소나무 잎사귀 그리는 방법, 점엽법, 그리는 방법, 반차름법, 이론서를 익히기 바랍니다. 어디에 그림을 그리든 그림이 그림답게 보일 수 있는 이론, 이것을 익히고 그리고 그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좋은 그림이 되기 위한 구두의 요소, 이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그 의미를 이해하고 종이에 그것을 남기면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